자, 이번에는요. 아까 전에는 현지가가 상차해주고 4억짜리 소나무를 보셨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것도요. 2억대가 넘습니다.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3억이 넘는 3억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두 그루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한몇점 되죠? 한 120점 정도 되나요? 어떤 거요? 그거, 그거. 아, 요거, 120점? 요거, 요거, 요거. 안 그래요. 90점. 90점. 자, 90점이라고 그러죠. 90점이면 아까 제 4억짜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거하고 이놈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수직으로 올라가서 가브리 형식으로 옆으로 퍼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요거. 자, 쭉 뻗어가지고 올라가서 직선으로 뻗어간 거고요. 아까 그 나무는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쫙 4억짜리 이렇게 뻗은 거죠. 이건 직선으로 여기에서 고기 한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휘 몰아가지고 올라갔으면 아주 더 가격대가 4억대 이상으로, 이 점수대가 거의 90대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 거는 75점이라고 그랬나요? 아, 제가 헷갈리네. 아무튼 요거는 지금 90점이 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기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치고 올라가면서 밑으로 내렸다가 이게 지금 위로 쭉 뻗어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뻗어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주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거는 좋은데 여기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틀어가지고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최소한 더 고기 거의 여기 지금 살짝 살짝 이렇게 꺾였잖아요. 요게 흠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주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 이건 뭐 기가 막히죠. 지금 봐도 뭐 이건 명품이고요. 지금 두 개의 물건을 보실 텐데 다, 한 그루는 2억이 넘고요. 하나는 3억 2천이 넘을 겁니다. 어느 건지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녹음을 못 땄습니다. 안 그래요. 90점. 90점. 이러면 두목으로 커서지. 자,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거는 목대가 더 좋습니다. 벌써 곡이 벌써 틀리죠. 벌써 이 어머 이게 100점이 넘을 것 같은데 이 곡을 한번 보세요. 벌써 아까제 나무하고 틀리잖아요. 아마 이 나무가 3억 2천만 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연수는 한 400년 됐지. 그러니까 자, 벌써 틀리죠? 아까제 올라간 거하고 틀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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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곡이 벌써 확 꺾어졌잖아요. 여기 사장님 얘기가 이 나무가 400년 된 거다. 400년이 넘었다. 그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야, 얘 수령이 기가 막히죠? 이쪽은 제가 이 좌우측은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저번에 저 수명 와갖고 나무 망가지가요? 망가지가 망가지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꺾인 거하고 이 나무하고 얼핏 보더라도 벌써 틀리죠? 그죠? 아무나 못 가져갑니다. 이걸 누가, 이게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면은요, 이 2억짜리가 20억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형편없어지기 때문에. 이 나무가 20억이 될 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20억이 있는 사람은요, 2억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 그냥 통장 안에다가 돈을 썩혀 놨으니까.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냥 내 통장에 20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올라서 20억이 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요즘 세상에 그게 이자가 붙어서 이자가 높아가지고 그게 50억, 60억이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은행에다 돈 집어넣어봐야 돈뭐 몇십원 밖에 더 붙습니까? 1억 집어넣어봐야 1년에요. 돈 몇만 원 이자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970년도, 1960년도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야지. 왜? 이자가 수십 프로씩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 통장에다가 돈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 휴지 조각되는 날이 얼마 안 된다니까. 뭐 심한 얘기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백분지 일만 해도 여러분들의 재산은 10분지 1로 녹아나는 겁니다.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플레이션이 4배 정도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피부로 별로 못 느껴요. 그게 바로 명목금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5년 전에 소나타 2천만 원이면 아주 좋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들 기본이 7, 8천이잖아. 좀 좋다 그러면 8천만 원 넘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십니까? 15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고 싶은 그랜저 몇 천만 원도 안 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긴 뭐 최근에 뭐 20살 정도 된 사람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동차 한 대가 얼마였는지도 몰랐죠. 모르니까 못 느끼는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눈탱이 당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나무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나무 누가 갖다가 사다가 심는 줄 아십니까? 4억짜리, 5억짜리, 2억짜리 누가 사서 심는 줄 알아요? 준재벌들, 재벌들. 여러분들 흔하게 뉴스에서 많이 듣죠? 삼성 이건희 와이프 홍나이가 박물관 대표 아닙니까? 그린, 정치인들, 경제인들, 내 기업 물려주면, 자, 삼성전자 물려주면 상속세만 해도 수십조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사놓으면은요, 가치가 10배, 20배씩 올라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돈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세금 하나도 안 내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돈 많은 경제인들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때뭐 물려주는 것 같으세요? 이런 나무, 그림, 그림, 몇 억짜리, 수십억짜리 그림, 그거 세금 하나 안 내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라, 상속세 이런 거 하나 안 주고 앉아가지고 제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게 이런 나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1000억대 이상 갖고 있는 남들이 다 봤을 때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별장에 가거나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농장에 가시면은요, 이런 나무들이 수십 그루가 있어요. 그돈 10원 하나, 세금 하나 안 내고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안 내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무값이 막 올라가. 화폐 가치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왜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품 소나무를 갖다가 사다 놓고, 왜돈 많은 사람들이 명품 그림을 갖다가 사다 재놓고 앉아가지고 창고 안에다가 처박아 놓는지,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재벌들이 돈을 버는 방법대로 쫓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돈 버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야, 뉴스에서 봤더니 세금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재벌들이 앉아가지고 그림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 그래, 저거는 내 세상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시면 평생 여러분들 부자 되시겠습니까? 이런 나무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거꾸로 역으로 놓고 앉아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만원짜리 갖고 3억짜리를 만드는데 30년이 걸리면, 그거를 단축하고 싶으면 200만원짜리를 사면 15년이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면은요 10년이면 만들어요. 2억짜리로. 제가 아까 제 말씀드리잖아요. 일부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건축사업 할 때 15년 전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좋은 소나무는 다 제가 구경 다녔다. 1000만원짜리를 제가 세 그루를 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소나무 전라도 경상도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1000만원짜리가 지금 2억이에요. 그때 1000만원짜리가, 그때 1000만원이면 최고 명품이었으니까. 이게 돈 버는 세상입니다. 그때 제가 나무를 샀어야 돼요. 나무도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안 했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팔 생각을 했지. 왜? 집 지면 돈이 빨리빨리 남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집을 지어가지고 파는 쪽으로 해서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었지만,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그 돈 다 먹고 똥대고 지금 썩어가지고 나간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나무를 사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세월 기다렸으면 1000만원짜리, 자, 제가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었는데 100억이라는 재산을 1000만원으로 나누면 몇 개일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개인가? 자, 1000만원 하면은요, 아우, 1000개네요, 1000개. 1000개면 내가 미쳤지. 그때 사업해가지고 100억 벌었을 때 전국에 있는 이런 나무들을 1000그루를 샀어봐. 지금 2억이야 한 그루가.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몇 조는 됐겠네. 웬병. 왜 이걸 몰랐는지 몰라. 제가 지금 나이 60대서 세상 지나와가지고 살아와 봤더니, 야,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돈을 버셔야 되고 내 자식한테도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걸 제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풍파가 없잖아. 세무조사 맞을 일도 없고, 관리비도 별로 안 들고. 1년에 이거 관리하는데요 돈 몇 푼이면 돼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 60이 돼서 제가 이 일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와 봤더니 제가 젊은 나이에 앉아가지고 30살 군대제 24살에 제대해서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하고 도축장에서 일을 해서 남들보다 빨리 30살 되기 전에 벤츠를 8000만원 주고 30년 전에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앉아서 뽐내고 잘 다녔죠. 물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남들보다.
그러니까 벤츠를 30년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600 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놓친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그때 터득을 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깨달았어야 돼요. 제가 죽어라고 주택 사업을 해서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었는데 몇 년 세월이 지나서 제가 평당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집 한 채당 1억을 남겼다라고 하면 웬병 그 집 분양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지나니까 땅값만으로도 5억을 넘게 벌었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거 미친 짓 한 거구나. 그게 땅값이 집 한 채 지어가지고 물론 제가 땅을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돈을 벌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땅값 올라간 것만 해도 앉아가지고 5억을 벌었는데 100채를 분양해가지고 50억 벌을 거를 갖다가 웬병 500억짜리를 갖다가 죽어라고 집 지어놓고 팔아서 세금은 세금대로 애들 말대로 제가 속된 표현 할게요. 존나게 세금 때려맞고 쫄딱 망하고 먹고 똥되고 난 지 오래됐는데 웬병 그 집이 건물값 빼고도 땅값 오른 것만 해도 한 채가 5억이 넘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택 사업 포기한 겁니다. 그때부터. 땅 짓고 헤엄치는 방법이 여기 있었네. 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단기 투자해가지고 매일 초단타 치면서 돈 번 놈하고 나중에 굵게 5년 10년 동안 끌고 와가지고 왕창 먹은 놈은 슈퍼 개미가 됐는데 매일 저는 초단타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돈이 돼?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벌써 돈 버는 스케일이 틀린 거예요. 단기 차익에 눈이 멀었다는 거지. 그래서 큰 돈을 못 벌은 거야.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수십 년 동안, 건축 사업 수십 년 동안, 이제 나이가 60고개가 다 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돈 벌려고 별의별 짓, 별쇼를 다 하면서 돈을 남들보다 10배 이상 큰 돈을 벌었지만, 그거를 100배 만배로, 100배 천배로 늘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를 눈앞에 이익 때문에 제가 그걸 놓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그게 한이 맺혀서 웬병 별의별 쇼를 다 하고 별의별 재간을 다 재간둥이를 부려서 만들었던 게 그게 큰돈이었지만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했던 사람들은 제가 100억 벌은 게 1000억 된 거예요. 그럼 난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뭐 하긴 뭐해? 좋은 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남들한테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녀서 버린 돈이 10분지 1은 돼 갔네 웬병. 제가 지나와 봤더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50년이 사는 세상인데 옛날 같으면 20년 전만 해도 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모레면 나이가 환갑이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제가 미래를 남들보다 빨리 읽는 사람이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경험을 쌓은 사람이에요. 지난 30년 동안에.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지만 이거보다 10배를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그거를 미처 터득을 못했구나.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구나. 왜? 눈앞에 이득에 그 잔챙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돈 주고도 못 배울 이 엄청난 지식, 이 경험, 확신 이거를 지금 다시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제 경험과 노하우와 확신을 갖고 있는 큰 돈을 벌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 젊은 세대들, 돈 없는 사람들한테 내 지식을 전파를 하고 내 재산으로, 여러분들이 이 소나무 하나 못 사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나무 못 사잖아. 이 방송 듣고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 붉은 탱이, 이런 농장을 제가 통째로 샀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벌어서 100만원짜리 1000만원 만들어서 여러분들 900만원 돌려줄 거예요. 이런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돈 벌어서 뭐합니까?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제가 이 나이에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 갈 수는 없잖아. 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끝에, 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융투자를, 이렇게 금융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번 돈으로 일부 띄어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십시오. 3억짜리 4억짜리 이 소나무가 누구한테 팔린다고? 돈 많은 갑부들, 돈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명품 좋은 차 벤츠 사고 마이바흐 사고 벤틀리 사고, 그리고 좋은 집 지어놓고 앉아가지고 3억짜리 5억짜리 나중에 이게 3억짜리가 30억이 되는데, 그런 나무들 집 앞에다가 앞마당에다가 딱 심어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소나무 하나 딱 보면, 야, 저 집 주인은 도대체 누구야? 그 나무 하나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네 전체를. 내가 돈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걸 이 나무 한 그루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동네가 바로 성북동 평창동 아닙니까? 거기 가보세요. 나무 하나가 수억짜리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이 회사 물려주면 수백억 수천억씩 상속세 내니까 미리미리 이런 나무를 사다가 쟁여놓는 거예요. 이건 재산이, 이건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현물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에 대한 재산세는 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상속세가 안 붙어요. 그림이 그래서 비싸게 팔리고 재벌들이 창고에다가 수십억짜리 경매로 해서 그거 사다가 창고 안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 아닙니까? 먼지 수십 년 동안 쌓여가면서.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셔야 되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빨리빨리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움직여서, 자, 치킨 하나 먹을 거 치킨 10마리면 30만원이 넘어요. 거의 40만원이죠. 아, 아니구나. 뭐 25,000원 치킨 한 마리 보통 요새 15,000원에서 좀 비싼 데는 2만원 넘잖아요. 그러면 2만원 잡고 10번 안 먹으면 20만원이에요. 20번 안 먹으면 한 달에 10번, 20번씩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 나무 사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부자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바지끄댕이는 하나 붙잡고 늘어져야 여러분들 뭐가 인생에서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나무 여러분들을 사다 놓을 데도 없고, 그거 누가 키워줄 데도 없고, 그걸 누가 비싸게 팔아줄 사람이 없잖아. 이 국민기업 관성이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 동참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가가지고 나무 사놓은 데에다가 팻말 찍으세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100억 벌자님 매입한 나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직접 적으십시오. 그리고 꿈과 희망을 키우세요. 저희 국민기업 관생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 대표 차관성이라는 임무를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크게 후회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돈을 보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